그러면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되는데,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뼈저리 느낀 거는 어머니들은 평균을 높이고 싶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80점 되면, 90점 되면 뭐 휴대폰 바꿔준다,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시죠. 그래야 보셨죠? 그런데 그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런 대로 먹혀 들어가. 그렇죠? 왜냐하면 성취동력을 쓸 수 있어. 근데 그것이 약한 애들은 그게 자꾸 좌절의 경험이 되죠. 아, 내가 거기까지 못 올라갈 텐데.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에 주목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부분, 그 부분을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 방법을